제가 월남쌈을 만들 건데요. 제가 원래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모든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데뷔를 하고 예능 같은 걸 나간다면 먹방 같은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나야, 네. 오늘 넌 진짜 운이 좋다. 왜요?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네. 음식이 차려진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가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! 일단 여기에 재료가 있잖아요. 제일 먼저 이 딱딱한 라이스 페이퍼 죄송합니다. 이 딱딱한 라이스 페이퍼를요, 말랑말랑 할 때까지 한 15초부터 20초 정도 기다리면요, 말랑말랑 하거든요. 망할 것 같아요. 된것 같습니다. 좀 망할 것 같긴 하는데 그럼 필이 있어요.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새우를 올리는데 새우는 꼭세 개만 올려주셔야 돼요.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새우를 많이 올려서 먹었는데 좀 그것 때문에 살찌더라고요. 그래서 좀 튼튼해졌으니까 세 개만 꼭세 개만 넣으시면 돼요. 그 위에다가 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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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당근 술을 좋아하시는 어른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당근을요 이만큼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맛살을 좋아하시는 만큼 넣으면 됩니다. 맛살 좋아하세요? 네, 많이 넣을게요 그럼. 많이 넣고 많이 넣고 그럼 제가 월남쌈으로 3행시 갈게요. 월 월말까지 남 남들보다 쌈 3kg 빼서 예뻐지자 잘생기지자 선아의 맛있는 월남쌈이 완성입니다. 피디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네. 기절하실 줄 몰라요. 피디님 근데 제가 야채가 유기농이 아닌데 괜찮으세요? 내 유기농 음식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알죠. 맛이 어때요? 진짜 맛있다. 감사합니다.